건물모드에서 NGS 버튼을 누르시고 직선구간에서 한번 가속을 해보실거예요. 자, 이제 NGS 버튼은 오른쪽 N버튼 밑에 빨간색으로 버튼이 있습니다. 자, 전차량 준비하시고 NGS 버튼 눌러주시고 3, 2, 1, GO! 다같이 앞에 밟아볼게요. 쭉 가속! 쭉 따라오세요. 일렬로 따라오세요. 일렬로. 자, 여기 벗어나지 마세요. 제 차 뒤로 따라오세요. 네. 네, 50m 지점 브레이크. NGS 기능은 20초 동안 유지가 되는데요. 이 기능을 잘라서 쓰실 수 있어요. 네, NGS 기능은 오버부스트 기능. 최대 290마력까지 내는 기능이고요. 20초를 나눠서 쓸 수 있어요. 그 버튼을 눌렀다가 뗐다 하시면서 한 대 동안 뭐 직선 구간에서 나눠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기존의 벨로스터 N에서는 3분 이상 기다려야지만 다시 NGS를 쓰실 수가 있었는데 아반떼 N에서는 40초만 기다리시면은 바로 그 다음 레벨 NGS 기능을 또 쓰실 수가 있어요. 엔진 같은 경우에도 플랫 파워라고 해서 5500rpm부터 최고 출력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스펙으로 바뀌었습니다. 엔진이나 차체 그 강성이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데일리 퍼포먼스 컨셉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N모드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감쇄력, 서스펜션의 강도가 엄청 단단해집니다. 변화되는 느낌을 잘 느껴보셔야 돼요. 어우, 소리가 커졌어. 야, TCR이 이런 소리구나. 액티브 사운드에서 나온 소리네요. 이 스피커 소리는. 아, 이렇게 고속 코너에서도 악셀을 밟고 있는데 차가 밀려나지 않는 느낌. 오, 달라. 스피어 컨트롤 느낌. 경험 해보실 수가 있고. 아, 스포츠 모드랑 완전히 다르네. 아, 연속 근처에 가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어우, 차가 달라졌어요. 완전 달라졌어요. 자, 직선 구간에서 한번 쭉 가도. 자, 브레이킹 포인트 잘 맞춰주시고요. 네, 간격을 두네 번 잘 유지해주세요. 차량 간격. TCR 모드 끝내주는구나. 마세요, 절대. 본인 페이스대로 안전하게 주행하시고요. 저희가 마지막 코너에서 대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코너 탈출하시면서 악셀 쭉 밟아보시고, 한번 느껴보시고요. 자, 8번 차량 좌측으로 피해주시고요. 90번 차량 순으로, 네, 쭉 따라오시겠습니다. 8번 차량은 대열 맨 뒤로 합류해주세요. 자, 마지막 코너에서 대열 두 대분 잘 맞춰주시고요. 준비하시고, 3, 2, 1, GO! 악셀! 다 같이 풀었어요. 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높은 횡단 속도가, 유지가 되면 엔트랜스 기능이 켜집니다. 150m 지점 브레이크. 브레이크 유지 1열로 오세요, 1열로. 네, 차량 간격 잘 맞춰서 1열로 와주세요. 차가 달라졌어요. 브레이크도 360mm 직경으로 풀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인치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비즈니 PS4X 타이어를 TCR은 평소에 작업 평소에 누르면 안 되고 트랙에서만 TCR을 누르시면 돼요. 이 TCR 사운드
주시고요. 두 번 차량은 계열 맨 뒤로 합류해 주시고요. 자, 다 같이 계열 만들어지면 출발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3, 2, 1, 고 악셀. 맨 트랙센터가 켜지면서 저당 보행 게임이 유지가 돼요. 직전 구간 290마력 NGS 버튼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15정기 구간 지나면 앞에 빼시고, 150m 전부터 브레이크. 내리막 브레이크 유지. 브레이크 유지하시고 내려오세요. 내리막이 끝나면 우측으로 스티어링 덮어뜨리고 악셀 주카소. 오른막 끝에다 브레이크 강하게. 이렇게 천천히 빼시면서 스티어링. 지금까지 슈퍼카나 슈퍼카 이런 기능이 없었어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수동 모드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각 코너에 맞는 기어 단수를 알아서 찾아줍니다. 네, 알아서 찾아줘요. 아, 자, 그리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기능 통합형 드라이브 엑셀이 들어가 있어서 무게도 1.73kg 가벼워졌고요. 그만큼 풍력 손실이 줄어들고 코너링 시 높은 횡단성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10번 차량 좌측으로 빠져주시고요. 다시 번호 순서대로 6, 7, 8, 9, 10번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분들께서 주행하고 계신 게 릴타임이 계속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따가 이제 현대 앱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50m 지점 브레이크. 자, 지금 페이스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브레이킹 포인트 좀 깊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밟는 세기를 좀 더 강하게 해보시면서 브레이크 성능 테스트 해보셔도 좋아요. 3개의 브레이킹 포인트가 있는데 조금씩 깊게 들어오셔서 브레이크 밟아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다섯 분 모두 페이스가 아주 좋아서 빠른 페이스로 지금 주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르막 우선 같은 경우에는 악셀을 최대한 놓지 마시고 악셀 유지하시면서 따라오시고요. 지금 끝에다 브레이크 강하게. 자, 한 번 더 감속. 자, 연속 코너 구간 스티어링 핸들링 느낌 쓸 빼시고 좌측으로 빠르게 다시 우측으로 빠르게. 자, 이렇게 무게 중심이 빠르게 변화되는 코너에서 신속하게 이동하는 모습 경험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천천히 감속하겠습니다. 전차량 천천히 감속하실게요. 주행하실 때에도 굉장히 안정감 있는 것을 느껴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반떼 N의 가장 큰 특징이 이 리어 스포일러죠. 리어 스포일러가 단순히 디자인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다운포스를 1.25배 높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고속주행 시에 후륜 내 안정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 현대자동차가 몇 안 되는 풍동 시험장을 갖고 있는 메이커이기도 하죠.
스스로 준비된 서킷 체어, 서킷 드라이브 시간 끝이구나.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고생 많으셨고요. 아, 재밌는 차다. TCR-102 사운드는 외부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배기도 있지만 스피커로 토한 배기음이 고음에 쫙쫙 뿜어내는 게 어우 되게 자극적이네요. 트럭에서 TCR 모드로에서 달리면 정말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재밌네요. 주행하시는 기록을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용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차량 안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